그 당시에 그 국경 무역을 하던 그 인삼 장수였습니다. 네. 한 번은 이제 그 만주에 갔다가 이제 그 중병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게 됐어요. 근데 그때 마침 다행히도 그 만주에서 조선 선교를 모색하고 있던 그 당시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파송한 존 맥킨타이어라는 그 선교사를 만납니다. 아, 맥킨타이어 형님을 거기서. 네, 그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성경을 번역하고 또 국내에 이제 성경을 보급할 그런 동역자들을 찾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죽어가는 그 서상윤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도움으로 서상윤이 치료를 받고 회복을 해요. 근데 그때 이제 맥킨타이어가 보니까 서상윤의 이제 한문 실력이 출중해서 그 한문으로 된 그 성경을 주고 이제 복음서를 읽어보라고 이제 권유를 하죠. 처음에는 거절합니다. 그런데 이제 자기가 지금 병을 치료받았는데 치료비를 한 푼도 못 내는 게 너무 이제 송구하고 미안해서 이제 그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그 진리의 그렇죠 진리의 빛이 이제 그 사람의 심령에 들어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돼요. 그래서 이제 그 맥킨타이어의 그 동료이자 또 처남이기도 한 존 로스 선교사한테 네, 예, 유명하죠. 그분한테 네.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. 그때 이제 로스 선교사가 이제 그 성경 번역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서상윤이 이제 함께 참여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몇 년 후인 1882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성경인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가 세상에 나옵니다.